어떤 색깔이 이쁠까? 요 색깔 이쁘지? 요 색깔 이쁘지? 요 색도 이쁘다. 요 색도 이쁘고, 요 색도 따뜻하고. 어디다가 할 건데? 지영이 방의 벽지. 여러분들의 벽지는 안녕하신가요? 무슨 소리냐고요? 아이들과 남편이 더럽혀 놓은 벽지 좀 신선하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10년 넘게 같은 벽지를 바라보며 살려니 남편 얼굴 보는 것처럼 지루하고 우중충해 보이기도 하고. 오늘은 저렴한 비용으로 집안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벽지, 아니 벽지 위에 바르는 페인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Please understand, I can't love another man. I can never be anybody else's baby. When you slip away, every cloud turns to gray. 7.5평, 17평, 20평, 32평. 32평형이 50만 원 돈 들어가네. And the midnight messenger comes around to tell me. 색깔을 여러 가지 쓰고 싶은데. 색깔을 여러 가지요? 응, 벽마다 다르게. 그러면 또 말씀이 틀려져요. 왜냐면 가로폭 3m에 1리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3m가 넘어가시면 2리터씩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벽면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페인트 1리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2리터씩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 하나 혹은 거실 하나를 바꾸는데 10만원 혹은 20만원 정도 든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페인트는 3m 두번 칠하는 거에 한쪽 면을 3m면은 1리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6m입니다 그러면은 2리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 한 면을 하는데 2리터를 사왔어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저쪽 거실의 한쪽 면을 또 칠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딱 맞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이런 회색 벽들도 딱 3m 사오니까 이것도 그냥 3m로 그냥 완전히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 1리터로. 그럼 한 번 칠했어요? 두 번 칠했어요? 두 번 칠했어요. 이건 두 번 칠했어요. 여기 뒤에 무늬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두 번 칠했는데 이게 요건 진한 색이니까 두 번 칠해도 요거 이제 뒤에 벽지 같은 것이 안 보이는데 약간 흐린 색은 두 번을 칠했는데도 약간 보이더라고. 흐린 색깔은.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이 약간 무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짝 옆으로 보면은. 근데 요거는 요 한 면만 딱 하고는 그냥 딱 끝나버렸어. 그 1리터짜리가. 이제 요 1리터가 얼마냐면은 전혀 냄새 안 나는 벤자민 그 페인트를 썼는데 무공해입니다. 말하자면 아토피 환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정말 하나도 냄새 안 나요. 그래서 이게 35,000원 1리터에. 35,000원이니까 2리터 하니까 저기는 7만원, 요거 35,000원, 그리고 이쪽에 또 회색깔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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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무슨 테이핑, 붓 이런 뭐 그 페인트 칠한 통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기가 한 17만 5천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9만 한 색으로 하시면 9만 9천 원으로 칠할 수 있는 면적인데. 그렇죠. 예. 돈을 더 쓰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벽지를 뜯고서 벽지로 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너무 비싸요 요즘. 너무 비싸죠. 네. 이 사람이 그 두 명 이상 붙어야 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거실만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때 80만 원 들었어요. 거실만. 거실을 이렇게 붙일 때가 많지 않잖아요. 이 벽지만 방마다 하면 수백만 원 들어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아주 이사 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맞아요. 아니, 못 쓰게. 이 페인트는 한국 거 아니에요? 미국 거예요?
냉장고도 다 칠해졌네. 이거는 원래 이렇게 칠한 거야. 이런 데도 다 칠한 거예요. 그렇지. 아, 이 타일도 다 칠했네. 타일을. 비닐이 같이 붙어 있는 건가요? 이게 아주 옛날에는 테이프하고 비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주 작업하기 좋게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페인트 중에서 신축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이렇게 보수 우리 집 같이 이렇게 이제 이 면만 칠해야 되겠다 할 때는 테이프 작업이 제일 까다롭고 힘들어. 그 테이프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롤에다가 페인트를 묻혀서 그냥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면이 붓으로 하는 거하고 보다 똑같아. 큰 거 가지고 이제 이 면적을 이렇게 하면 되게. 오케이. 굿. 요거는 1750원, 요거는 2000원. 어, 싸구나. 어디서 판매하냐면요, 저희는 일산에 사니까 일산 트레이더스 2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전국에 12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야매 아줌마가 방 하나는 예쁜 색으로 성공을 하고 나서 욕심이 난 거죠. 그러더니 다음날 혼자 거실 쪽을 바꿔보겠다고 또 페인트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뭔가 달라 보이나요? 이미 지금 반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안 후회해. 괜찮아.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칠하면서도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 이거 촬영하는데도 일부러 촬영하려고 칠하는 것 같아. 그지? 예. 이게 뭐야 도대체? 티도 안 나 지금 촬영을. 응. 이 화면상에는 아, 거의 뭐가 나냐고 티가. 참. 아, 눈들이 도대체 대치야 도대체. 아니 이게 왜 색깔 티가 안 나? 이거하고 다른데. 난 반댈세. 아이고 참말로. 돈 들여가지고서 모아를 저렇게 비슷한 거네. 제가 볼 때는요 아이보리가. 때가 타서 누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양반이 담배빛이나 봐요 이런 것 같은데. 실수를 했는데도 끝까지 본인이 실수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아우 저 고집. 야매주부.